제작진은 이 오곡밥이 맛있기로 유명한 한 식당을 찾아갔습니다. 주차장부터 차들로 만원 사례. 끊임없이 밀려드는 손님들로 식당 안 역시 꽉꽉 들어찬 상태. 그야말로 대박집인데요. 음식 자랑으로 소문난 이곳에 맛의 정점을 찍는 것이 바로 이 밥이라고 합니다. 계절에 따라 준비하는 여러 가지 밥 중에서 정월 대보름에 맞춰 준비하는 이 오곡밥의 맛이 최고라는데요. 어디 맛을 본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. 여러 가지 국물 한꺼번에 먹으니까 맛있고 밥도 찰지고 좋으네요. 오곡밥에 나물까지 얹으니 남부럽지 않은 정월 대보름 밥상이 됩니다. 밥을 갖다 나물하고 더 곁들여서 먹으니까 진짜 최고예요. 끝내줘요. 그야말로 단맛이 꿀맛이라는 이곳. 평범해 보이는 오곡밥 속에 숨은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? 제작진은 오곡밥 짓는 과정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. 일단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은 흰 쌀입니다. 그 다음 콩을 넣고요. 불그스름한 색의 팥, 수수와 조를 차례대로 넣는데요. 흑미도 조금 넣어줍니다. 그런 다음 붉은색의 액체를 솥에 붓고요. 물을 마치는데요. 살살 흔들어주더니 흰 가루를 한 숟가락 넣어줍니다. 그러더니 뚜껑을 닫고 불 위에 압력솥을 안치더니 어느새 끝이 납니다. 안 하나요? 원래 이거 간단해요? 네! 그래요? 네! 원래 오곡밥인데요? 저희 원래 손님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안 하면 안 돼요. 네. 근데 압력솥이라서 그냥 재료만 넣고 시간만 딱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하면 됩니다. 누워서 떡 먹기가 아니라 누워서 오곡밥 짓기라고 해도 될 만큼 쉽고 간단해 보였는데요. 과연 맛의 비법은 무엇일까요?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. 되게 구수한 것 같아요. 사시랑 콩이랑. 굳이 여기 오곡밥이라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? 딴 데 가면 잡곡밥이 좀 퍽퍽하고 좀 맨밥으로만 먹을 수가 없는데 여기 밥은 그냥 잡곡밥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곡밥만 먹어도 맛있고 나물을 곁들여 먹으면 더 맛있다는 칭찬 일색의 평가. 맛있어. 칭찬받는 비결을 파헤치기 위해 조리 과정을 다시 살펴봤습니다. 오곡밥 재료를 담고 있던 사장님. 그런데 그릇 하나에 재료 하나씩 잡곡을 다 따로따로 담아내는 이유가 뭔가요? 사장님 왜 다 따로따로 담으세요? 찹쌀하고 잡곡하고 크기도 다르고 성분도 달라서 이게 불리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. 시간을 맞춰서 불려야지 밥이 맛있죠. 얼마나 불려야 돼요? 조하고 찹쌀은 30분이고요. 콩하고 흑미는 1시간이면 되고요. 수수는 2시간이면 돼요. 물에 잘 불려야 한다는 오곡밥. 이제 물에 담은 팥을 불릴 차례인데요. 다른 잡곡들과는 달리 그대로 솥에 다 부어버립니다. 팥은 안 불리세요? 네, 팥은 삶아줘야 돼요. 왜요? 팥은 삶아서 독성도 제거해줘야 되고요. 그리고 불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삶아서 써야 돼요. 얼마나 삶아야 돼요? 압력솥 뚜껑 덮어가지고 추가 돌 때까지 삶으면 돼요. 자, 사장님 레시피대로 압력솥에 팥을 넣고 추가 돌 때까지 팔팔 끓여내는데요. 끓인 팥에서 우러난 빨간 팥물은 버리고 나면 끝인가 했더니 다시 찬물을 붓는 사장님. 그대로 뚜껑을 닫고 다시 불 위에 올리는데요. 설마 또 끓이는 건가요? 첫 번째 삶은 거는 독성을 제거한 거고요. 두 번째 삶는 거는 팥물을 쓰려고요. 끓이는 방법은 처음과 똑같은데요. 팔팔 끓이다가 추가 돌면 드러낸 다음 팥에서 우러나온 물은 한 곳에 따라주고요. 푹 삶아진 팥은 따로 담습니다. 그렇게 준비된 재료 중에 눈에 띄는 이것! 흑미인데요. 다섯 가지 잡곡에 하나가 더 들어가는 겁니다. 흑미를 왜 넣으세요?